만약에 이거 좀 일찍 끝나면 모르겠지. 근데 설명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자, 본문 4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뭐 했어? 그 뭐야? 동을 얘기하면서, 그죠? 다 각자의 학습 선호가 다르다 이거야, 그죠? 자, 학습 선호는, 자, 뭐래요? 자, 일반적인 방법이래, 그지? 어떤 방법? 사람들이 배우는, 그죠? 자, 이거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부사예요? 대명사. 부사로 하겠습니다. 대명사. 관계 대명사? 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게 관계 대명사라면 얘가 목적어야, 목적어.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뭐뭐를이 돼야 돼. 이해돼요? 그럼 사람들은 방법을 배운다야? 아! 자, 그러니까 선생님 좀 네. 물어볼게. 자, 요거는 보면 사람들은 배운다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뭐뭐를이 없으니까 얘는 불안정한 거야. 그죠? 이해되지? 그것까지. 그러면 그것만 보면 얘는 관계 대명사죠. 희민이가 말했듯이. 그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요, 얘가 선행사잖아, 그러면.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거의 목적어가 얘가 돼야 된다고.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다 웨이즈를, 이거 뭐 이건 형용사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웨이즈를 써볼게. 더 웨이즈. 그죠? 그러면은 요 내용이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배우는 거야?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 목적어가 아니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지우기 어려웠어.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봐. 여기 목적어가 뭔가가 원래 있는 거야. 그죠? 뭐뭐를 배운다. 뭐 공부를 배운다. In the way. 그 방법? 해석해봐. 그 방법? In. 해석해봐. 그 방법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 방식으로 배운다잖아. 자, 지금 요거랑 연결돼 이게 어울려요? 아니면 얘가 사람들이 방법을 배운다가 어울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that은 how 대신에 쓴 that이라고. 그럼 이 목적어는요? 이건 흐름상 그냥 생략이 된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말 이해돼?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다른 예문을 써볼게.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대시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부사예요. 자, 왜냐면 봐봐. 해석해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해석은 어차피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그때 얘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과목을 배운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선행사가 얘 목적어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있던 원래 뭐 it 대신에 that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대시죠?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도 되는 거고.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 ways가 이 run의 목적어가 아니라고, 내용상. 그죠? 그러면 이 목적어는 그냥 흐름상 생략이 된 거야. 무언가를 배우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원래 문장이 in the way야.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배운다잖아. 그죠? 그래서 선행사가 ways고 원래는 이건 in which인데 the way how는 받칠 수 없으니까 뭐로 쓴 거예요? that로 쓴 거지. 그치?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관계 부사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거라고. 우리가 배운 구조상으로는 목적어가 없지만 완전한 문장이고 목적어는 그냥 흐름상 생략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돼? 왜냐면 풍산에서는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
저게 뭐 대신 쓴 건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how는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얘는 뭐로 대신 쓴 거예요? in, which 이런 거 대신 쓴 거라고. 됐어요? 한번 고민해보고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따로 또. 그리고 질문해.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냥 외우지 말고. 자, 그래서 다시. 자, learning preference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는 뭐야, 일반적인 방식이야. 자, 너의 learning preference는 자, 뭐야,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자, 뭐보다 you may realize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왜냐면 자, 너의 선호되는 관심이 그 방법을 이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관심이, 그죠? 자, 뭐 하는 방법이야? 너가 배우는. 자, 여기도 뭐 생각된 거예요? 여기도 how죠, 그치? 근데 더의 how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자, 여기 대시나 이니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you learned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그죠? 근데 이 더 way가 목적어가 아니잖아. 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broken window처럼 부셔진 창문 할 때 이 창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 관심이 관심 입장에선 선호하는 거야, 선호되는 거야? 되는 거. 그래서 preferred가 된 거고, 그죠? 어쨌든 뭐 내용은 됐어요? 자, 선생님 물티슈 있어요? 물티슈 있지, 물티슈. 젓가락으로 먹더니 왜 그래? 흘렸어요. 옷에. 수민이 엄청 깔끔한 아이구만. 역시 사람의 매력은 뭐예요?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 반전 매력. 자, 그 다음에 봅시다. by 플러스 ing 뭐죠? 뭐뭐? 함으로써. 자, 너 자신만의 러닝 프리퍼런스를 인식함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자, own은 소유격의 강조라고 하면 돼. 자, my car 하면 내 자동차, my own car 하면 뭐예요? 나만의 차, 뭐 이 정도가 있죠? 자, 너의 학습 선호를 알아차림으로써, 자, 너는 러닝 스킬을 사용할 수 있대, 학습 스킬을. 자, 어떤 학습 스킬이에요? 아이디얼. 아이디얼이 뭐야? 이상적인, 너에게 이상적인, 그죠? 자, 근데 이거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뭐에 일치시킨다? 선행사에, 스킬에 S 붙었으니까 여기 아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면 자, 이런 학습 스킬들은 또한 스피드와 퀄러티를 높여준대. 뭐에? 너의 러닝에, 그죠? 너의 학습의 스피드와 퀄러티를 높여준다.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it is essential. 자, 그것은 필수적이네.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 주어. 투부정사가 뭐야? 진주어.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니까 뭐예요? 의미상 주어죠? 자, 그럼 뭐가 필수적인 거야? 너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그죠? 자, 뭐를? Which preference fits you best? 자, 어느 선호가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맞는지를 선택 확인하는 것, 그죠? Identify, 확인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주동이죠? 자, 근데 의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는, 위치나 와선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명사, 그지?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 하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건데 What color do you want? 하면 뭐예요? 너는 무슨 색을 원하니? 이거였잖아요, 그지? 자, 여기서도 어떻게 했겠어? 어느 선호가, 이거죠? 자, 그래서 which preference가 의문사이면서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어순 챙겨두라고 하는 거 어순. 자, 그 다음에 슈트도 그렇지만 핏도 모모에 어울리다, 모모에 맞단대. 투 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지금? 썼어요 안 썼어요? 투 X 하나 적어놓고 가볍게. 자, 저거 뭐야? 이거죠? Enter into the room. 그지? 자, 그 다음에 Mary with Jane. Discuss about the issue.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때? 그 방으로 들어가다. 제인과 결혼하다. 그 이슈에 대해 토론하다. 그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게 자연스럽지만, 이런 거, 이런 동사들을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지? 저기도 fit to you 하면 뭐야? 너에게 어울리다. 그죠? 근데 to 같은 건 쓰지 않는다고. 좀 이따 디스커스도 한번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essential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대절로 한번 바꿔볼게. 대절. 요 문장을 지금 빈칸 추론이라고 나와 있는 문장. 자, 얘를 대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t is essential that. 그죠? 가주어 진주어인데 집주어가 대절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지금 따라와 보세요.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대절이니까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요? 주어가 뭐 나와야 돼? You. You. 의미상의 주어 있잖아. You. 그죠? 그 다음에 또 동사는 identify 하고 뒤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U니까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자, 근데 뭐 하나 여기 딱 보면은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요? 대디아는 필수적이다. 어, 왜 무슨 들린 것 같은데? 자, 여기 뭐가 생각된 거예요? should. 그죠? 그래서 Tom insist that 그거잖아. essential도 뭐야? 뭐뭐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너가 확인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야. 그래서 위에다 하나 가볍게 적어 놓으세요. 이거 밑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적어 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간식 먹을 땐 그렇게 신나하더니 이렇게 또 지금 졸려? 졸려? 졸립죠? 자, 봅시다. 자, read the following description. 자,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라. 자, 동사 원형, 그죠? 명령문, 뭐에 관한? 자, 일곱 개의 러닝 프리퍼런스에 관한. 자, 그리고 뭐해라? 결정해라. 너 자신의 선호를, 그지? 너 자신의 선호를 찾아봐.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딱 보면은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쓰는 거 나올 수 있겠지. 제목. 제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설명해놓고 비주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쓰는 거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자, 보면 비주얼 프리퍼런스에 시각적인 선호. 그죠? 비주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선호인데 뭐에 대한 선호야? 그림을 사용하는 것. 그죠? 자, 그리고 또 뭘 사용하는 것? spatial. space에요. space. space가 뜻이 뭐야? 공간. 그래서 공간적인 이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 그죠? 뭐 그림 같은 거 보고 좋아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삼국지를 뭐로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만화책으로. 그지? 뭐 그런 거. 이 단어, 저 visual, 이거 알아봐야 되겠지. 그죠? 지금은 이해해놓고 나중에 외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individual preference래요. 자, 개인적인 선호. 자, 뭐예요? 자, 선호인데 뭐? concentrating alone. 그래, 혼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선호야. 그지? 자, 그리고 running. 자, end 다음에 ing 나왔어요. 자, ing one
ing 2겠죠. 그지? 경력은 좀 간단한 거지만. 자, running through self study. 그죠? 자기 학습. 뭐야? 자기 주도 학습, 독학. 그래, 독학을 통해 배우는 것을 사용하는 선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규민이에요? 네. 선생님도 그랬는데, 선생님도 그랬는데. 선생님도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요. 네, 새벽에 운동하는 거. 자, musical preference. 자, 음악적 선호예요. 자, 음악적 선호는 뭐야? 자, using sound, music, rhythm, recording, and clever rhymes. 자, 아주 뭐 기발한 운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 그죠? 자, 요 클레버 라임. 자, 이거는 솔직히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클레버 라임 같은 건 뭐야? 기발한 운율을 사용하는데, 뭐 외울 때. 라임? 그래, 라임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 다 했었죠? 우리 다 했잖아. 뭐야? 2는 2, 2, 4, 2, 3, 6. 이거 했잖아. 구구단이 라임 하면서 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physical preference예요. physical 뜻이 뭐야? 신체적인? 그래, psycho. 이거 스펠링 헷갈리지 말고, 그죠? psy, psy. 우리 가수 알잖아. psycho. psy나 psycho가 들어가면 정신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죠? physical하고 또 헷갈리지 말고. 자, 신체적인 선호는 뭐예요? 자, 선호인데 뭐에 대한 선호야? 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이기 때문에 저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요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시험 가까이 됐을 땐 꼼꼼히 보세요. 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거야. 뭐 하려고? 배우려고. 자,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롤플레잉, 역할 놀이를 같은. 그지? 자, or 또는 병렬이네. ing, ing. 자, physical object. 자, 물리적인 물체를 사용하는 거야. 그지? 정신적이 아니라. 자, physical이 두 가지 뜻이죠?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지? 다 똑같은 뜻이야. 물리적. 물리적이라는 게, 물리적인, 여기서의 물리적인 거의 반대는 뭐예요? 정신적인 거다. 이런 물건 같은 거 사용한다는 거, 실제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 자, social preference. 우리 저런 친구들이죠? 저기 뭐야? 그 스타디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서 과자 먹으면서 하는 공부 좋아하는 거죠? 자, 사교적인 선호. 자, preference인데 뭐에 대한 선호예요? In groups, 그룹으로 공부하는 것. 또는 그래,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것. 그죠? 솔직히 이런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한테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선생님 친구 중에도 있어요. 혼자 막 미친놈처럼 공부하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뭐야 저 새끼야. 재수없어요. 자, logical preference. 논리적인 선호. 자, 어떤 선호예요? 자, logic, 논리, reasoning. 이때 reasoning은 뭐예요? 이유? 추론. 알겠어? 이유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추론. reason이 동사로는 추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자, and system. 어떤 체계를 사용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 컨셉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이래서, 선생님이면 이래서, 요래서, 요래서, 요래서. 경제 같은 거 공부할 때 요래서, 환율이 오르니까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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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속이 니글니글 해지죠.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죠? 그래서 표를 해서 외워야 돼. 그렇게 생각은 해놓고. 자, verbal preference. verbal이 뭐야, verbal? verbal. 응? 많이 나왔잖아. 우리 원래 verb가 뭐야, verb. 동사? 동사잖아, 동사. 동사로 하는 게 뭐야? 언어적. 그죠? 자, 그래서 반대는 뭐야? non-verbal. 그죠? 앞에 non이 붙은 거야, non. 자, 언어적인 선호예요. 자, 이건 뭐야? 자, linguistic skill. 자, 이 단어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언어적인 스킬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예요. 자, 뭐 하건 both A and B. 자, 스피치 말로 하건 말로 하는 거랑 쓰는 거, 그지? 둘 다. 자, 뭐 하기 위해 to assist their learning. 자, 그래, 학습을 돕기 위해, 그지? 여기 지금은 가볍게 보고 나중에 시험 다가왔을 때는 그지? 요 단어 같은 거 좀 외워놔야죠. 맞아. 야, 벌써 끝났어? 나 수업 가야 돼. 거짓말하지 마. 저 진짜 수업 가야 돼. 왜?
수학학원에 패드를 두 번 찾으러 가야 돼. 아, 이거 뭐야.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까지는 있어야 되잖아. 자, once 보세요, once. 자, once가 어떤 뜻이 있죠? 일단 뭐뭐 하면.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일곱 가지 중에 네 거, 네가 뭐에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너가 너의 러닝 프리퍼런스로 확인했다면, 자, 너는, 자, 여기 잘 체크해주세요. BPP 후보정사. 5형식의 수동태지? 자, 어드바이스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잖아. 그지? 네.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부정사.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니까 목적어 투부정사로 연결되는 거죠. 그지? 자, 이거는 5형식의 수동태니까. 자, 너는 충고 받는다. 뭐 하도록? Activate those domains. 도메인은 어떤 영역이죠? 그지? 자, 그런 영역들을 활성화시키도록 조언을 받는다. 자, 뭘 통해? 자, specific. 밑에 단어 보세요. 스페셜이 아니라 스페시픽. 뭐야?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을 통해.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에 반대는 뭘까요? 한국말로 뭐야?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거에 반대는? 아니,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것도 될 수 있어. 뭐예요? 제너럴. 제너럴이 뭐죠? 일반적인. 그건 제너러스. 관대하는. 제너러스. 제너럴은 일반적인. 어떤 구체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해봅시다. 활성화시키도록 조언을 받는다. 여기 밑에도 설명돼 있어요. 자, 5형식은 중요해. 그래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if you're a musical learner, 자, 너가 음악적인 학습자라면, 자, 너는 make a song, 노래를 만들 수 있대요. 뭐 하기 위해? 컨텐츠. 여기서 컨텐츠는 뭐야? 컨텐츠가 없어. 내용. 내용. 그죠? 자, 컨텐츠도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밑에 있나? 혹시? 단어 뜻? 없네. 자, 컨텐츠가 형용사로는 만족스러운 뭐 이런 뜻도 있고, 그죠? 자, 여기서는 내용이란 뜻이죠. 명사로. 자,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노래를 만들 수 있대. 자, for a social person, 사회적인 person이라면, person에게는, 자, discussing concepts with others. 자, 다른 사람과 개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help you recall idea. 자, 너가, 의미상의 주어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자, 너가 아이디어를 recall, 떠올리는데 도와줄 거야. 이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가볍게 하나 적어놓을 거. 여기 뭐 안 썼어요? will 안 썼죠? 왜? 왜? if 만약 뭐뭐라면, 그죠? 조건, 시간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 저런 것도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죠? discuss about. 자, 여기다도 about x 이렇게 하나 적어놓을 거. 자, 솔직히 이런 거는 저거야. 이렇게 좀 옛날 문법이에요. 그지? 그래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적어 놓고 학교 선생님이 굳이 안 해줬으면은 가볍게 넘어가도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However. 자, 그러나. If you fail to use the style. 자, 너가 그 스타일을 그래, 사용하는 걸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fail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하지 못하다 don't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자, 너가 그 스타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 어떤 스타일? fit you, 너에게 맞는 자, 여기도 2x 하나 적어놓고 자, it is unlikely that 자, 그것은 대비야 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그죠? 자, 이때 그것이 뭐예요? 가, 주어 대비야가 진 주어지, 그치? 대디야 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야. 자, 뭐 할 가능성이 없대? You'll be able to do your best work. 너의 최선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 스타일을 못 찾으면, 네 스타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최고가 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말이죠.
빨리 우리 러닝 프리퍼런스부터 찾아야 되겠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못하네, 씨. 러닝 프리퍼런스를 못 찾아서. 어디 못 찾는 사람 찾으세요. 어? 아닙니다. 어, 찾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 자, 다음 The rabbit was excellent in running. 자, 래빗은 뛰는데 아주 excellent 했어, 그죠? 어. 그러나 no matter how 뭐예요? However 뭐야? 아무리 무모하도. 자, no matter how hard the rabbit tried to fly. 자, 아무리 토끼가 날려고 노력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자 실패. 그녀는 실패했다. 자기의 러닝 프리퍼런스 못 찾았다 이거야.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student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with 모모를 가진. 자, a physical preference for running. 자, 신체적 선호를 가진 학생들은 자, 잘 배우지 못할 거야. 자, 어디에서는 in a lecture styled class. 강의 스타일의 수업에서는 이거죠. 그치? 뭔가 몸을 이렇게 역할놀이. 뭔가 몸을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저런 친구들은 적어야지. 운동해야죠, 운동. 몸으로 배우는 걸 잘하는 친구. 자, preference are varied. 자, 선호는 뭐가 돼요? 다양하다. 그지? Vary. And there is no right mix. 자, 그리고 어떤 올바른 혼합도 없다. 이거죠. 어떤 올바른 조합. 뭐랑 뭐랑 조합해야 되고, 뭐랑 뭐랑 어울린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야. 그죠? 자, 일단 너가 acknowledge your preference. 너의 선호를 인식하면. 그죠? 알게 되면. 자, 얘도 뭐뭐 하면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 안 썼어요? will x 하나 가볍게 써놓고. 자, 일단 네가 너의 선호가 뭔지를 알게 되면 you should further enhance the style of learning. 자, further, 더 멀리 이런 뜻이죠? 자, 너는 그 학습 스타일을 더 강화시켜야 돼. 이런 말이야. 그치? 자, 여기 further가 나왔는데 이제 가볍게 볼게요. 가볍게. 자, far의 비교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 farther랑 further. 알겠죠? 자, far가 왜냐면 뜻이 먼이란 뜻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지? 근데 정도가 심한이란 뜻도 있어요. 정도. 아니면 시간상의 먼이란 뜻도 있어. 이건 거리가 먼 거고. 알겠어? 그때는 father를 쓰고 뭔가 심하다, 더 심하다, 더 시간상으로 더 멀리 있다 이럴 때는 further를 쓴단 말이야. 그지? 자, 저거는 거리가 먼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정도를 더 강화시켜야 돼.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further를 쓴 거야. 그리고 최상급은 farthest. 똑같아요. farthes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 You are so far 하면 뭐야? 너 좀 심하다. 아니면 너 좀 멀리 갔어. 이런 말이죠. 뉘앙스. 그치? 가볍게. 자, 너는 그 학습 스타일을 더 강화시켜야 돼. 알게 되면. 자, 그 학습 스타일이 뭔데요? 어떤 스타일? You use well. 너가 잘 사용하는 학습 스타일. 그치? 너한테 어울리는 학습 스타일. 자, 그리고 나서 attempt to 부정사. 뭐뭐를 시도해라. 이거야. 자, 동사 원형이 왔으니 명령문이지. 자, 뭐 하는 걸 시도하래? To work on your less developed one. 자, 너의 덜 발달된 원을 하려고 시도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를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거는 발달시키려고 하래. 자, 여기서 원지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지 말고라고 하는데, 정훈이 바로 본다, 바로 본다. 더 발달된 학습 방식. 요 원지가 뭐예요? 뭐, 뭐라고? 뭐죠? 원지는. 요거죠, 요거. 자, 여기 학습 양 스타일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지로 표현한 거지, 그죠? 오케이? 그리고 얘 입장에선 발달시키다가 아니라 발달되다니까 여기 PP고, 그치? 그러니까 덜 발달된 학습 스타일을 해보려고 노력해. 시도해. 내용이 재미가 없어. 뒤에는 앞에는 재밌었는데 뒤에는
됐어요? 저 얼마 안 했는데. 자, in conclusion 뭐야? 결과론적으로. 그래, 결론적으로. 자, you should recognize that. 자, 너는 데디아라는 걸 인식해야 돼. 자, 데디아 뭐예요? People may have different learning preference as well as different talent. 자, be as well as A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B예요, A예요. 내용적으로 강조. 그래.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그치? 자, 너는 사람들이 다른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선호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배려하는 거야, 이 친구들. 알겠어? 자,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자, have a different balance of preference. 자, 선호에 다른 균형을 갖고 있대. 자, 그리고 우리는 should not be criticized. 자, 우리는 비판 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 그래. 비판 받아서는 안 된다.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 뭐 때문에, 뭐에 대해서, 우리의 different, 차이에 대해서. 그지? 오케이? 어, 너는 왜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는 거 좋아해? 병신 같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왜냐면 모든 single one of us,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제 equally important. 뭐 하기 때문이에요?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that's why. 그것이 이유다. That's because랑 구별해야죠. That's because는 뭐야? 그것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자, 원인 결과로 하면은 헷갈리니까 해석으로 하세요. 해석. 그죠? That's why는 여기 뭐 생각된 거야? 더 reason 생각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에 내용이겠죠. 앞에 내용. 다들 뭐가 있다라는 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자, 뭐야? 자, why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원래?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뭐 나왔어요? 네. when이 나왔잖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들이 삽입된 거죠?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 거고. 자, 얘 빼고 해석해 볼게. 자, 그것이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너가 must not be discouraged. 뭐야? 낙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야. 이거죠? 심지어 뭐 할 때조차. 자, 너가 feel like. 자, 이거 원래 접속사 대시 생각된 거예요. 대디아라고 느낄 때조차. 자, 뭐? You are falling behind in one area. 자, 네가 어떤 한 분야에서 자, 뭐 하고 있다? 뒤에 떨어지다니까 뒤처지다죠?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조차도 자, 너가 낙담할 필요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야. 자, 여기 콤마는 없지만 콤마 찍어도 되죠? 자, 뭐랑 비교해서? Compared to others.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됐어? 네. 어, 쟤는 저렇게 음악 들으면서 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어, 쟤는 이렇게 끄덕지게 집중력이 좋은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 이거 나왔네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As first aid, first aid, first rated. 그래. Although, though죠? 이거 앞에도 나왔잖아, 그지? 자, 너가 비록 뭐 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이거지. 밑에 나왔죠? 바꾸는 거 although로. 자, 너가 비록 좌절할지라도 자, 뭐 할 때? When you try to improve your less competent area. 자, 오케이. Competent 뜻이 뭐예요? 능력 있는? 그래, 능력 있는, 능숙한. 우리 앞쪽에서는 developed로 나왔지? 덜 발달된 분야에서 분야를 너가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좌절할지라도. 그치? 자, 왜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건 잘하는데 몸 쓰는 건 몸치 이런 애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럴지라도 자, that is not the way forward. 자, the way forward 밑에 단어 찾아보세요. 없나? 없네요? 아, 그 밑에 설명이 있네. 성공으로 가는 길.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제 forward가 앞으로 이거잖아. 그지?
은근히 왜냐면 이런 게 나와요. 알지? 이건 선생님도 몰라. 알겠어? 선생님도 몰라. 그냥 보고 아는 거야.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흐름상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건 아니야. 자, you must put emphasis on. 자, 뭐뭐에 대해 강조를 두다야. 그치? 강조하다. 뭐에 대해? improving your superior strength. 너의 우월한 강점을 향상시키는 거에 강점을 두어야 한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약한 부분 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치? 네가 잘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 자, on 전치사니까 뒤에 ing 온 거죠. 그리고 superior은 5R이 비교급이야. 5R. 알겠지? 자, 이런 거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거죠. ER이 아니라 OR로 하는. 자, 이거 슈퍼리얼의 반대는 뭐예요? 인페리얼. 그죠? OR. 알겠어? 열등한. 더 열등한. 이런 거죠. 자, 더 키 투 석세스. 자, 성공으로 가는 핵심은 자, recognizing and appreciating your own strengths. 자, 너 자신만의 강점을 인식하고 그 자, appreciate 뜻 세 가지. 감사하다. 감상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뭐 이해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밑에 해석은 진가를 알아보다로 돼 있을 거야. 그죠? 아, 뜻이 여러 가지인데 뭐 감사하다 빼고는 다 나머지는 뭐 비슷해요. 그죠? 이런 거로는 저거로 나오긴 좀 힘들어. 그 뭐야? 이게 뭐 영어 영영풀이나 뭐 이런 거 나오긴 좀 힘든데 요거는 확실히 아니잖아. 감사하다는. 그지? 자, 너 자신의 강점을 알아보고 그 진가를 아는 것이다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아는 중이다라고 했어? 것이다라고 했어? 것이라고 했죠? 이거 동명사로 쓰인 거지. 그지? 투부정사로 바꿔도 되죠. 이 두 개 다. My hobby is to collect stamp.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그거잖아. 그지? 자, and. 자, ing 나왔죠? 자, 병렬구조. 자, 그리고 뭐 하지 않는 것이다. Not losing confidence.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거야. In yourself. 너 자신에서. 그죠? 자, 노메로 또 나왔네요. 아무리 hard it is. 아무리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지? 노메로 however로 바꿀 수 있죠. 마지막이에요. 자, it is crucial. 그것은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 중요하다. 그것이 뭔데? to. 그래. 가주어니까 to가 아니라 여기서는 대수로 나왔죠. that. 자, 얘 가주어고 이 대시 진주어지. 그지? 자, 그리고 keep in mind. 수거해요. 마음속에 두다. 명심하다. 염두에 두다 이거잖아. 아, 소리. 오호, 큰일 날 뻔했네. 힘인 장씨가 맞았네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지, 그지? 선생님, 헛소리 했나? 자, 그것은 중요하대. 뭐 하는 게 명심하는 거, 그죠? 대디아를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자, 뭐? Life is like a long race. 자, be like니까 뭐야? 뭐뭐와 같다. 인생은? 긴 레이스, 긴 경주와 같다. 마라톤과 같다 이거죠. 자, develop your talent. 자, 너의 재능을 발달시켜. 그리고 refuse to give up. refuse to 뭐야? 거절하다. 포기하는 걸 거절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이거죠. 자, 뭐 하기 전에는 너가 pass the finish line. 그래,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는.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아직. 여기도 will 쓰지 않죠? before. 뭐뭐 전에 이거니까. 우리 친구들 결승선을 통과하지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가 통과죠? 응? 언제가 통과? 결승선이 어디 있어? 대학? 대학? 에이 기능의 결승선은 인생의 결승. 아 진짜로? 그 대신 선생님이 그랬잖아. 빌런이 되라고. 빌런. 그죠? 악당이 되라고. 악당. 알겠어? 자, there are so many things. 자, 아주 많은 것들이 있대요. 자, 뭔가 끝났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표시 없는데 갑자기 뭐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죠? 여기 생략된 거지. 못 간대. 자, 어떤 것들이 있대요? 어떤 많은 것들이? You can accomplish and overcome. 자, 너가 성취할 수 있고 너가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대. 그죠? 자, 뭐 할 때? When you stick to it. 자, stick to 뭐뭐를 고수하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스티커 뭐 하는 거야, 우리? 붙이는 거잖아. 그지? 자, 스틱도 뜻이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스틱. 우리 저거 뭐죠? 그래, 막대기란 뜻도 있죠. 스틱. 그죠? 뭐 있지? 시부러 떠오르지 않네. 그지? 끈적끈적한. 그게 이제 붙이다. 여기서 고수하다가 거기서 나온 거지. 그지? 고수하는 게 뭐야?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고수?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고수? 다 했어요. 그 좋아하는 거. 쌀국수 먹어야 돼요. 고수하고. 자, don't 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마. 자, 뭐를 땀땀하게 설명해 드려. 자, you may not become the best in the group. 자, 좀 우울한 말이죠. 그룹에서 최고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 그지? 그러나 너는 확실히 the best가 될 거야. 자, 여기도 the best가 될 거야. 어떤 베스트? You can be. 너가 될 수 있는 베스트가 될 거야, 이거죠. 한마디로 이거 내용이 뭐야? 아니, 이거 마지막 거는. 반에서 1등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반에서 1등은 못할 수 있어. 근데 너의 능력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이거죠. 그치? 남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요. 알지? 됐어요? 네. 아, 오케이. 자, 졸리니까 한 10분 자고 30분은 저거 하고